자, 그럼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마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남은 시간에 전략 한번 상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도 역시 뭐 상승하는 시장도 있고 하락하고 있지만 왜곡되어 있는 시장의 양상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떻게 좀 마무리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네, 우선 뭐 맞습니다. 지금 설명해 주셨듯이 포스코 그룹 주들이나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시가총액이 좀 2차전지 소재 쪽에 대한 흐름들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뭐 큰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이 좀 상당히 좀 아쉬운 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상당히 좀 극단적으로 좀 쏠림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 코스피 2600선, 그다음에 코스닥이 900선을 좀 돌파시킨 이후에 사실 거래 대금 자체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 전반적으로 시장에 좀 호재가 될 만한 이슈가 강하게 작용하기보다는 지금 좀 부재한 상태가 이어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최근 실적 개선세라든가 성장 모멘텀이 다른 업종과는 다르게 굉장히 크게 부각되는 기업들이 2차전지 쪽에서는 나오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좀 수급이 좀 쏠림 현상들이 굉장히 좀 강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지난주부터 말씀드렸듯이 코모 현상, 내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라는 식의 쏠림 현상이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강한 상승세가 이끌어지면서 하락 개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올라가는 상황이 나타나주면 반대로 이런 종목들이 이제 쏟아지기 시작할 때는 지수가 또 크게 빠져버리는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우려감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여기서 추격 매수는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런 중에서 상당히 어려운 중에서도 큰 상승은 아니지만 좀 가격을 좀 버텨주고 있는 종목들의 특징들을 살펴본다라면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좋게 나오는 기업들이 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자리에서 종목에 대한 선별이 좀 필요하다 하시다라면 2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나 개선세가 이루어진 종목들 위주로서 좀 살펴보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주 지수에 대한 흐름들은 좀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이슈들은 상당히 좀 많습니다만 일단은 이번 우리나라 장 마감하고 미국 시장에서 나타나서는 나스닥 100 리밸런싱에 대한 것이 이제 적용이 됩니다. 아무래도 단기적으로는 좀 포트 재조정이 이루어지다 보니까는 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한번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화요일에는 한국의 2분기 잠정 GDP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체크해 보시고 가장 중요한 FOMC 회의가 수요일과 목요일에 거쳐서 진행이 되니까 화요일과 수요일에 거쳐서 진행이 되니까요. 이번 금리 인상 여부에 대한 부분들은 이루어지겠지만 앞으로의 흐름들의 전망에 따라서 시장이 좀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그런 점들을 좀 참고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마무리 저희도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